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좀 여유롭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느꼈었던 그리고 느낄 그럴 부분에 대한 주제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롭게 함께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또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은퇴를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 나는 은퇴라는 것 없이 65세 이상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집의 가계와 또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은퇴가 없다. 혹은 나는 은퇴라는 것 없이 내가 하는 일이 좋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은데 내 자의적이진 않지만 이제는 은퇴라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환경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예, 은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요즘에는 65세가 이제 어르신,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도 그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50대 이상 중후반이 되면 퇴직이라는 것을 retirement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 아, 내가 퇴직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5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 퇴직 전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본다면 은퇴를 하기 전에 차를 바꿔라. 그리고 골프채를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농담 삼아서 술자석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오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는 게 아마 답이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5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데이터로서 나온 퍼센트인데요. 뭐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머리 아픈 세상에 이 퍼센트 생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순서가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순서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또 남녀의 성구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 50대 중후반 퇴직을 한 후에 퇴직 전에 준비를 했어야지만 할 걸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걸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첫 번째 주제 내용은 재정적 준비 부족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준비를 하지 못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연금 가장 큰 거죠. 소셜 시큐리티 연금, 국민연금, 또 공무원 연금, 또 그 외에 개인연금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뭐 꼭 필요하겠느냐 혹은 내가 지금 그 연금 붙는 것도 헉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등한시했었던 연금 그리고 저축계획 적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정기예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아시는 하물며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있습니다.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입니까? 요즘에 와서는 65세가 돼서 나이가 노인이라는 나이가 되고 봐도 아직까지 건강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 앞으로 뭐 80대 중반 적어도 80대 중반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죠. 한국 사람들이 84.5세, 7세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었죠. 미국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본토의 사람들만 오히려 중국, 미국, 인도,
한국, 일본, 스위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꼴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아직까지 90세하고 90세 중반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도 개발되고 내 건강도 그동안에 유지가 되어왔고 그렇다 보면 내가 60세 이전 후에 퇴직을 했을 때에 겪고 있는 이 생활고 충분하지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장 먼저 뽑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 즉, 일을 그만둔 후에 일상생활과 활동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나서 집에 있다 보면 삼시세끼를 먹는 특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여행을 가보고자 해서 계획을 세워 봤지만 막상 여행도 안 가게 되고 은퇴 후에 여유가 있어서 밭농사도 좀 지어볼까 소소히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내가 못다한 책도 좀 읽어보고 생각해왔었던 취미활동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삼시세끼 다 먹는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막상 은퇴 전에 생각을 했을 때와 은퇴를 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환경적으로 나한테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유로울 줄 알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할 줄 알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은퇴라는 말을 하고 나면 그 전에 술 한번 먹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정말 많았고 골프 한번 치자, 탁구 한번 치자, 또 등산 한번 가자, 또 모임 한번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연락이 뚝 끊깁니다. 내가 은퇴 전에는 참 잘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있다면 결혼을 시켜야 된다면 은퇴 전에 결혼을 시켜라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들어와야 될 축의금이 그때는 그래도 적당하게 또 기분 좋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또 축하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자녀들이 혹시 결혼을 하거나 경조사가 있다 보면 웬걸 그동안에 친한 척했던 사람들 하나도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의미 있는 취미, 그리고 내가 발런티어, 봉사, 자원봉사, 교육, 에듀케이션 등의 활동,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었던 재능 기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막상 정말 투명하고 클리어한 내가 하고자 했었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회적 연결 부족입니다. 커넥티브가 없다는 겁니다. 이 커넥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직장에서의 동료나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끊길 경우 사회적인 고립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침에 정장을 입던 아니면 자유복장을 입던 출근을 하고 운전을 하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출근을 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출근을 했고 아침에 굿모닝과 함께 일을 하다가 점심에 야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미국에서는 뭐 자기가 스스로 구내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규칙적이지 않고 내 주변에서 살아왔었던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각했었던 일이라는 그 일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혼자 서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결이 많이 끊기죠. 퇴직 후에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또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인관계,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나 대인관계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한 다음에는 나한테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고립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소홀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아마도 가장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회사 생활을 할라, 회사를 이끌어 갈라, 또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하면서 늘 고민을 할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너튜브를 통해서 매일 만나는 일을 할라. 그러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쏘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목이 많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즐거워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혹사를 당한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건강관리가 소홀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죠. 뭐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침에 숨쉬기 운동하고 가끔 시간이 되면 운동을 나가서 조깅을 하거나 또 워킹을 하거나 그 외에 가끔 뭐 골프를 친다거나 이래 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일들에 대한 운동을 별로 했었던 기억이 없는 거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지 않은 경우 뭐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고 당뇨 혈압이 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음식을 먹었던 경우는 있지만 간간이 간헐적으로 먹어왔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아 개발에 대한 미흡, 즉 내 자신을 위한 투자, 개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획을 했었던 일이 굉장히 미흡했더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7월서부터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좀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해오는 일들 중에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참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고요. 네, 십자수를 놓는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캘리그래프를 보기도 하고 또 매듭을 배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 자신을 위해서 화요일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을 좀 찍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는 싶었습니다만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싶어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바쁜 시간 가운데 있어서 저 자신을 위해서 한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만큼은 무념무상이라는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머리를 쓰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목이 너무 아플 정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무념무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2시간 정도를 그냥 멘붕 형식으로 또 집중하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해서 캘리그래프, 십자수, 매듭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과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새로운 기회에 대비하지 못하게 되거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저희 아이들을 미국에서 태어나게 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들만 가지고 있는 저 역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면서 잘 삐집니다. 자, 이 잘 삐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삐지는 모습에 저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꼰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퇴직 계획 및 의사소통을 미리 이루지 않은 경우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집에 없고 열심히 나갔었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옷을 입고 나가는데 딸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옷이 너무 야해. 너 치마가 너무 짧아. 너 옷이 너무 비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간섭이 심해지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PC방에서 어저께 놀았다며? 어제 집에 PC가 있는데 왜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PC방에서 놀아? 너 혹시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와이프가 있는 경우에는 오늘 누구 만나? 너 왜 만나? 어디서 만나? 뭐 먹을 건데? 들어왔습니다. 뭐 먹었어? 맛있었어? 이렇게 묻죠. 나는 하루 종일 심심해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밖에서 들어오거나 생활하던 사람들은 쟤 뭐지? 평소 때 밤늦게 술만 먹고 들어오던 양반이 왜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거야? 왜 갑자기 사랑 타령하면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가족 구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치 않은 행동일 것 같았던 가정주부로서의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나는 졸혼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거야 이러면서 각각의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게 됩니다. 물론 내 자신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평소 때 가족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고 생각해왔었던 이 가족 구성 간의 그 전 시간들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것을 몰랐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을 하면서 느끼고 퇴직 후에 느끼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나 혼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렇게 됐는가? 내가 열심히 평생을 돈 벌어오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생활을 했는데 내가 대우받는 것은 결국 이것뿐인가? 라고 피해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이 이질감, 또 이 의사소통으로 지내왔었던 일들에 대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순위로 써 있는 것이 이제 정신적, 정서적 적응 어려움이다라고 합니다. 직장, 회사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은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감이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 생활할 때만큼은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상무님 대우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내 나름대로 노하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정말 하이레벨로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막상 지내왔었던 수십 년 동안 특히 한 직장에서 한 직업을 오래 가신 분들이 더 그걸 느끼죠.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치킨 가게를 하거나 퇴직 후에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왜? 그동안에 내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또 여유에 대한 행동으로서 많은 공부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적응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내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퇴직 전에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살지 못하죠.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50대 초, 40대 후반으로서 이제 은퇴를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남겨놓으신 분들은 이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한국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통 분모의 순위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에 많이 보이고 길거리에서 많이 운전하고 보이는 차가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해 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안정성, 디자인, 품질 면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차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왔었던 순서와 공유된 대화의 이 주제 내용이 같다면 나 역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은퇴 생활을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주제의 내용이 우리 오늘 뉴욕 기다리신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소중히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재정적 준비 부족. 두 번째, 의미 있는 활동 계획에 대한 부재. 세 번째, 사회적 연결 부족. 네 번째, 건강 관리 소홀한 거. 다섯 번째, 자아 개발에 대해서 미흡했던 거. 여섯 번째,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거. 일곱 번째, 정신적, 정서적 적응이 어려웠었던 점. 순서대로입니다. 퍼센트가 가장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5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 퇴직 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단 10분 생각해보는 그리고 준비는 앞으로 몇십 년을 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말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운 휴가철입니다. 모처럼
딱딱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도움이 되시고 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왜? 뉴욕 기다리생과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